아니 그저 어쨌든 이래서 첫 번째 직업은 뭘 선택을 하십니까? 첫 번째 직업은 거제도에 있는 대우조선소가 있어요. 거기서 잠수함 설계를 했습니다. 잠수함 설계요? 예, 잠수함 설계. 지금 그 설계한 잠수함이 지금 우리나라에 지키고 있는 잠수함을 지키고 있죠. 네. 야. 여기서 얼마나 근무하셨습니까? 거기 4년 정도 있었습니다. 왜 그만 근무하셨어요? 들어가기 그렇게 힘든 데를. 일은 재밌는데 생활이 행복하진 않았어요. 그때 그 벤처 붐이 IMF 끝나자마자 벤처 붐이 네. 불었거든요. 그래서 벤처 쪽에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가 동경을 했기 때문에 또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쪽으로 전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요. 이게 또 소프트웨어 개발하면 업무를 해보시니까 어떠셨습니까? 너무 재밌죠. 제가 생각한 대로 뭔가가 만들어지니까 너무 재밌어요. 근데 올해는 못 갔죠. 벤처 붐도 꺼지면서 회사가 좀 어려워지고 막 또 오래 못 다니고 또 다른 또 벤처를 또 가게 됐죠. 모바일 컨텐츠 쪽 사업을 했어요. 뭐 컬러링, 네. 뭐 벨소리 이런 거 하던 그런 서비스를 해봤거든요. 이건 어떠셨습니까? 그것도 일은 재밌었어요. 근데요? 그 이쪽 사업은 이게 항상 그 주기가 좀 짧아요. 왜냐면 유행이 또 짧으니까. 네, 짧아지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아니 근데 제가 좀 쭉 네. 들어보니까 일은 재밌는데 계속 떠나시는데요. 역마살이 좀 있나 봅니다, 지금. 아니 그래서 또 그 이후에 또 다른 회사로 옮기셨어요? 네네. 대기업이잖아요. 네, 대기업이죠. 근데요? 그래도 5년 다녔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네. 오래 다니셨네요. 네. 와 근데 대단하신 게 어디 회사를 가겠다라고. 그러니까 또 갈 수 있는 게 그죠? 다 합격을 하시는 거네요. 저는 제가 원하는 데를 이렇게 목표를 딱 하면 또 뭔가를 보여주려고 준비를 하니까 제가 잠수함 설계하다가 소프트웨어 개발로 이렇게 옮길 때도 그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에 제 이력서를 웹사이트로 만들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바로 와 그러더라고요. 이 근 한 짧은 한 10년 남짓한 시간에 어마어마하게 직업을 많이 바꾸셨어요. 혹시라도 이직을 할까 내지는 퇴사를 할까 하시는 분들이 저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렇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고 싶으세요? 저는 저한테 그런 질문하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급차선 변경은 위험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작가님께서는 급차선 변경을 한 적은 한 번도 없다라는 네, 얘기세요? 네,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은 전체 사진가로 전업하려는 준비를 거의 10년을 했어요, 제가. 10년 이상 어떻게 하면 사진으로 먹고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때가 됐다! 라고 생각하고 그만뒀기 때문에 사직서 낼 때가 굉장히 결정적이었는데 회사 한 5년쯤 돼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몸도 안 좋고 마음도 안 좋은 상황에 오로라 여행이 계기가 됐어요. 오로라를 본 게. 근데 오로라 보러 가려면 일주일 정도는 휴가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긴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연말에 12월에 다들 뭐 성과급 결정하고 진급 결정하고 이때 일주일을 휴가를 내야 돼요. 갔다 오면 이제 책상이 없을지도 모르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엄청 욕먹으면서 그냥 휴가 내고 갔어요. 왜냐하면 오로라니까. 오로라 보니까. 욕을 먹으면서 가신 거예요? 네네. 엄청 싸우고 갔죠. 그 오로라를 보면 사실 그 카타르시스죠, 일종의 카타르시스. 오로라는 밝아질수록 이 움직임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좀 초록색이 밝아지면 오로라 댄싱 단계가 돼요. 그래서 댄싱이 되면 이제 오로라가 막 춤을 추죠, 막. 그 다음 단계 오로라 폭풍이에요. 폭풍 상태가 되면 밝기가 한 100배 정도 차이가 나요, 갑자기. 핑크색으로 막 불타듯이 이렇게 막 펼쳐지는데 그거 보면 거의 울어요. 거의 울고 사람이 못 움직입니다. 인간이 자연에서 느낄 수 있는 최대의 경이로움이에요. 그때 무슨 느낌이었어요? 물어본다는 건 무의미해요. 죽기 전에 꼭 한 번은 봐야 되는 그런